여러분 반갑습니다. 만 60세를 의미하는 회갑은 생로병사의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생을 시작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원불교 예전에 보면 회갑은 모든 공부와 사업에 결실을 회고하는 뜻깊은 시기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이 회상에 들어와서 법명을 받고 60년 세월을 공중사에 임했습니다. 그 결실을 회고하고 공부인의 삶 2기를 준비하는 특별한 분이죠. 인생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입교 60주년을 맞아 신앙생활을 더욱 단단히 하고 있는 압구정교당 순산 윤광준 교도 초대했습니다. 순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순사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예. 네, 순사님과는 제가 라디오에 있을 때 저희 라디오에 출연하셔서 원광 장애인 복지관 관장으로 계시면서 그 복지관 활동을 들려주셨던 그런 기억이 예, 그랬죠. 있습니다. 예. 예. 올해 벌써 입교하신 지 60년 되셨다고요. 예. 아, 축하드립니다. 사람으로 보면은 이 60년 뭐 회갑년에 해당하는 건데 어떻습니까? 원불교 이 회상에 들어오셔서 이 60년을 맞으면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참 소감도 남다르고 그럴 것 같아요. 소감이 예. 어떠세요? 예. 예. 내가 1959년 원기 44년에 입교해서 금년이 입교 60주년 회갑년이 됐습니다. 이 뜻깊은 해를 맞이해서 그동안 끊임없이 이어온 내 신앙 생활을 되돌아보고 여생을 더욱 연마하고 다짐하며 내 생을 의미 있게 준비하려고 하던 차에 예. 원음방송에 출연 제의를 받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평소에 원음방송을 즐겨 애시청하고 있었는데 네. 프로그램 이름이 세상 만난 기쁨이라는 그렇죠. 그런 이름이 돼서 네. 내가 항상 세상 만난 기쁨으로 살고 있는 그런 행복감 속에서 네.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예, 너무나 그 마음이 더 와닿고 예, 예, 마음이 와닿아서 예. 좋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입교 60주년 아, 저도 축하드리고 정말 입교 60년 이 세월을 한결같이 이 회상에 들어오셔서 공부 사업 해오셨는데 그 멋진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사님 어린 시절은 어떠셨어요? 고향이? 예, 저는 충남 부여에서 출생했습니다. 예. 예, 어린 시절 얘기 좀 들려주세요. 예, 어렸을 때 조부모님과 또 부모님을 포함해서 스무 식구가 되는 대가족 속에서 아, 자랐습니다. 네. 예, 저희 집은 부여와 강경 중간 지점인 금강변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집 뒤가 제2의 낙하암같이 되어서 그 밑에 금강이 흐르고 네. 또 집 주위에 아람들이 나무들이 있어 경치가 매우 좋아 학생들이 소풍 오는 명소가 됐습니다. 뭐 소풍 따로 안 가도 그냥 바로 뒤쪽이 집에서 가까운 뒷산이 소풍 장소고 그래서 늘 소풍 가는 그런 기분으로 아마 학교 다니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 예. 어린 시절 예 보내다가 원불교와는 그러니까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된 거예요? 1959년 7월 고등학교 2학년 때 1년 선배의 그 안내를 받아서 전주교당 학생회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교리 강습에 참석하게 돼서 원불교와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당시 총무 교무부장이신 한산 이은석 선생님의 3일간에 걸친 교리 강습에 참석을 해서 강사님의 열띤 그런 강의를 듣고 또 원불교 교리가 매우 좋아서 바로 입교를 하게 됐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교당 분위기가 꼭 내 집을 찾아온 듯한 그런 네. 그 포근함이 있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네. 네. 특히 원불교에 또 어떤 점이 또 순사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거예요? 한산
이 교무부장님의 그 열띤 그 강의도 좋았고 또 원불교 교리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 여자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양혜경 부교무님이셨는데 네, 본타운 예, 양혜경 교사님 예. 네. 그 선생님이 강사님께서 설해 주시는 그 교리 내용을 하나하나 그 단어를 칠판에서 칠판에 백목으로 이렇게 써 주시는데 네. 그 글씨가 여태까지 내가 보아온 그런 그 선생님들의 어떤 그 글씨보다도 너무나 좋아서 상당히 그 매료를 느꼈습니다. 네. 강의 마지막 날에 그 학생의 선배들이 몇 분들이 오셔가지고 학생들을 격려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 네.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바로 원불교에 그 입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입교한 뒤에 바로 이제 여름방학이 되어서 9월에 개학을 하고 다시 전주교당에 나오게 돼서 입교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때 뭔가 빛 광자가 들어가는 좀 법명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법명을 또 그렇게 받으셨다고요? 예.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입교를 하니까 네. 교무님께서 입교를 하면 총부에서 입교증이 나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법명에 빛날 광자가 하나 좀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그 생각을 좀 혼자 스스로 가지고 있었는데 네. 일주일 뒤에 법명증을 받고 보니까 빛광자, 높을준자, 광진으로 나와 있어서 얼마나 기쁘셨어요? 매우 마음에 찌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순사님의 마음을 총부의 교무님들이 다 타신통으로 알고 예. 광준이라는 법명을 내려주셨군요. 아 그렇게 이제 정말 멋진 청소년기에 입교를 하고 공부를 하셨는데 이 청소년 시절에 순사님 가치관에 큰 영향을 끼쳤던 어떤 교법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예, 그때는 원불교 교정이 나오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 정전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전이 있었고 또 대중경이 한 권 있고 그래서 교당에 두 권을 교무님께 말씀드려가지고 잠시 빌려서 집에서 읽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는데 그 속에서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그 교리가 매우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뭐 교전 전설을 사려면 어디든 가서 구입을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교당에도 딱 두 개가 비치가 돼 있었군요. 예, 예. 아, 정말 그런 시절에 교당에서 빌려가서 열심히 또 보시고 그 가운데 우리 또 교리 표어죠.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마음에 딱 담고 고등학교 때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교리를 마음에 담기는 쉽지 않은데 일찍이 교법에 대한 어떤 신심이 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입교를 하시고 이렇게 원불교와 만났는데 사실은 중학교 때 원불교와 인연을 맺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또 있었다고요. 예. 예, 내가 1955년도에 중학교 1학년 때의 일입니다. 예, 당시 이승만 초대 대통령 정부에서 국무총리와 외무장관을 겸임하셨던 변영태 선생이 계셨는데요. 네. 예, 그분이 그해 퇴임을 하시고 우리 중학교에 와서 학생들에게 운동장에서 강연도 해주시고 또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아령의 그 그분이 그 아령 전도사로 유명을 하셨습니다. 아, 예, 그래요? 예, 아령을 장례를 해 주셨는데 그때 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가까운 곳에 익산에 불법 연구회가 있는데 그곳에서 70~80여 명의 대중들이 생활 공동체를 이루면서 학교도 운영하고 또
주경야독하면서 자립생활을 하며 아주 건전한 생활을 하고 있더라 하는 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그 뒤에는 그런 말씀을 전혀 이제 잊고 살았는데 그때 그분이 그 원불교라는 말씀을 하지 않고 불법 연구회, 예, 불법 연구회라는 예. 말씀을 해서 이제 잊고 살았는데 그러니 원불교라는 말씀을 했으면은 더 빨리 네. 원불교를 만났을 때 그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 안 했었는가? 그런 그런 아쉬움을 네. 갖게 되고 아울러서 그 원불교에 대한 긍지를 더욱 깊게 네. 가졌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정계에서나 모든 좀 중요한 인사분들도 이 원불교에 대한 어떤 깊은 관심과 또 정말 긍정적인 어떤 그런 호응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입교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전주교당 이제 학생회 멤버로 정말 큰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전주교당 학생회는 1953년에 남녀 고등학교 학생들이 처음으로 원불교 학생회를 만드는 것이 시발이 되었습니다. 그 선배님들이 서로 그 대를 이어가면서 예, 그 젊은 출신들을 배출하게 되었고 네. 서로 선후배 우애가 돈독한 그러한 그 학생회가 됐는데요. 예. 저는 전주기당 학생회 8대가 되었습니다. 8대 학생회를 이끌어가면서 또 뭐 임원도 맡으시고 여러 가지 또 기억에 남는 일화들도 많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예. 1960년 1월 1일에 박직원, 양희경 두 교무님께서 네. 저희 학생회 간부들을 인솔해서 원불교 중앙총부를 처음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때 정산 종법사님을 찾아뵙고 조실에서 세배를 드렸습니다. 네, 1월 1일 신정절에. 예.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 학생들도 직접 총부로 가서 종사님도 뵙고 또 총부 어른들한테 인사도 드리고 그런 기회도 갖고 훈련도 또 총부에 가서 나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이 우리 학생들이 그 당시에 뭐 정말 왕성하게 대내적으로 활동을 하고 훈련도 이끌어가고 그랬어요. 예. 그 당시에 학생회 그 활동들 소개 좀 해주시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전국 학생회 교리강습회가 있었는데 그게 아마 제2회가 됐을 겁니다. 그게 이제 3일간의 총부에서 교리강습회에 참석을 했고 자기들 그 문예지인 그 연화지를 발간하고 네. 또 경원동으로 생활관을 이사할 때 네. 손수레 짐을 싣고 저희가 이삿짐을 나르고 학생회원들이 예, 예. 예, 생활관에 화분을 만드는 등 그 교당 일손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예, 예, 당시에는 교무님들이 새로운 교당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그 준비에 굉장히 바쁘셨는데 교무님들께서는 학생회를 굉장히 사랑하시고 또 네. 학생회에 대한 그런 그 관심과 네. 또 그 시간을 많이 그 내주셔가지고 저희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되셨습니다. 네. 부엌을 상시로 이제 학생들한테 개방을 하고 네. 해서 저희가 이제 수시로 네. 또 이제 그 편하게 이용도 했고 네. 또 이 교무님과 또 그 교도님들 그리고 학생회가 예, 하나가 되진 그런 그 네. 그야말로 그 낙원 교당이 되셨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리고 학생 시절에 또 잊지 못할 추억이나 뭐 여러 가지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학생회 총무부장이 돼서 학생회를 주도적으로 그
운영을 이제 해왔는데요. 이 동학년인 여학생이 총무부 차장이 돼서 이 그 학생과 자연적으로 많은 대화를 하게 됐는데요. 이것이 인연이 돼서 10년 뒤에 결혼 생활이 그래요. 되져서 네, 네. 법연이 되고 평생을 부부와 또 도반으로 지냈습니다. 저희 학생회에서는 조정남 학생이 이제 학생회장이 됐는데 저희가 이제 졸업하기 전까지 학생회 활동을 온통 3학년 때 다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졸업식에 520명이 졸업하게 되었는데 그때 조정남 학생이 성적 1등상을 받게 돼서 마침 그때 두 교무님께서 또 졸업식에도 참석을 해 주셨는데 그 자리에서 1등상을 받게 돼서 네. 꼭 내가 상을 받은 것처럼 너무나 이제 기뻤다는 그런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전주교당 학생회의 학생들은 정말 교당 생활도 열심히 하면 신심 깊은 학생들이었고 학교에서도 모범생, 공부도 1등, 정말 두루두루 잘하는 그런 학생들이 함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전주교당 학생회는 사실 연하촌으로 더 잘 알려져 있죠. 연하촌. 이름도 정말 연꽃과 같은 그런 따뜻함을 느끼게 되는데 연하촌 자랑을 좀 해주세요. 연하촌은 전주교당 학생회의 별칭입니다. 제가 대학교 학생이 이제 되지면서 저는 이제 그 학생의 그런 그 모습들, 그런 또 선후배의 그런 그 우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좋아서 이것을 좀 전통적으로 이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학생의 동문회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당시 학생회를 지도하고 계셨던 박직원, 양혜경 두 스승님과 여러 선배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적극적으로 찬동을 해서 그 뒤에 제가 이제 회칙도 직접 만들고 네. 해서 준비를 해서 다음 해 1962년도에 연하촌에 연하촌이라는 말에 회자라는 더 넣어서 연하촌이라는 학생 동문회를 결성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연하촌회가 배출한 교단의 든든한 인재들도 참 많고요. 지금까지도 끈끈한 법정 이어오고 있는데 연하촌의 활동 중에서 기억에 남는 일 한 가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그 연하촌 50주년 때 제가 연하촌의 회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그 일대서부터 모셨던 스승님들을 전부 모시고 초청을 해서 모시고 이 그 총회를 아주 상당히 크게 이룩됐습니다. 50대서부터 시작을 해서 역순으로 네. 쭉 선배님들이 그 피켓을 들고 입장하는 그런 그 모습이 매우 네. 장관이었습니다. 학생회에 대한 그 지원 성금도 좀 주고 또 연하촌의 기금도 천여만 원을 만들어서 네. 전달식을 했어요. 네. 확보가 되었는데 네. 그 뒤에는 이제 저희 후배들이 원광대 원불교학과를 입학하면 장학금도 일부 지원해 주곤 했습니다. 네. 정말 연하촌회를 통해서 선후배가 끈끈하게 법정을 이어오고 지금까지도 만남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입교하신 이후에 학생회 활동뿐 아니라 일반 법회도 꾸준히 참석을 하셨죠? 예, 저는 학생회 법회뿐만이 아니고 일반 법회에도 개근을 하게 됐습니다. 제 그 구도의 정렬을 학생회 법회만으로는 다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네. 이제 당시 전주에는 전주교당 하나밖에 없었는데요. 전주교당 그 일반 법회 총부의 큰 스승님들이 오셔서 설법을 맡아주셨습니다. 대산 종사님, 또 구타원
이공주 종사님 그리고 이 당시에 총무 순교감으로 계시면서 참 설통자요 그 부흥사로 유명하셨던 공타원 조전근 법사님 네. 또 융타원 김영신 법사님 네. 그리고 형타원 오종태 법사님 이 또 법회 설교를 맡으셔서 이 법흥을 많이 이제 일으켜 주셨습니다. 네. 이제 구타원 종사님은 일주일간 이 교들 교리 강습을 맡아 주셨는데요. 예, 거기에도 빠짐없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회원인데 일반 교도님들의 교리 강습에도 꾸준히 참석해서 예. 법문을 들었군요. 예. 순사님은 또 정산 종사님과도 인연이 깊으세요. 예. 예. 정산 종사님이 중환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을 하고 계셨는데 제가 다니는 서울교당 승타원 송영봉 교무님이 정산 종사님의 장례가 되셨는데 네. 되시는데 병원에 계시는 종 목사님을 뵙자고 그래서 너무나 참 반가워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같이 가서 세 번째 정산 종사님을 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 1월 24일 날 정산 종사님께서 그 열반을 하셨는데 네. 마침 겨울방학이 돼서 제가 총부에 가서 바로 문상의 예를 올리고 5일장을 하게 되었는데 승탄 교무님이 저는 이제 특별하게 이제 상복을 이제 챙겨 주셔가지고 발인식에 상복을 입고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예. 장례 행진이 있었는데요. 그 행렬 앞에 수많은 만장기를 저희 전주교당 학생의 후배들이 네. 들게 됐습니다. 그런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렇군요. 교단적인 정말 큰 일에 이렇게 또 청년 시절, 학생 시절부터 적극 참여하고 함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산 종사님과도 또 인연이 깊으시지요? 예. 이 대산 종사님은 1960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5월 달에 전주교당에 오셔가지고 처음 인사를 드렸습니다. 처음 뵙고 인사를 드리고 인생을 잘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고 여쭙습니다. 아, 그랬더니, 순사님이? 예. 그랬더니 예, 너 일상수행의 요법을 아느냐 그러세요? 그래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일상수행의 요법대로 살아라. 그러면 인생의 성공적인 삶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예, 그때는 그 말씀이 그렇게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제가 철이 들어서 더욱 공부를 하고 연말을 하게 되니까 된 뒤에 일상수행의 요법이 우리 교법에 삼학팔조 사원사회와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참으로 일상수행의 요법이 참 우리 교법을 하나로 모아놓은 그러한 그 네. 말씀이 되어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대산 종사님이 참으로 옳은 정답을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네.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런. 또 이제 예. 교리 실천도회라는 것을 직접 제정을 하셔가지고 네. 또 거기에 대한 그 해설 강좌도 열어주시는데 거기에도 틈틈이 참석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군에서나 또 직장에서 휴가 때 또 틈틈이 나는 대로 가서 뵙고 법문을 받들고 했는데 대산 종법사님이 저를 무척 사랑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안마도 맡기셔서 제가 안마도 해드리고 예. 참 가깝게 모셨습니다. 이 대산 용사님의 그러한 말씀을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주 인연이 깊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스승님들의 큰 사랑을 받으면서 또 꾸준히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전주에서 학생회 활동에 이어서 이제 서울에서 청년회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청년회의 전신인 교회 활동 가운데 또 기억에 남는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교회는 그 청년회 전신의 그런 모임입니다. 대학생들의 모임체인데요. 그 서울교당의 이제 교회는 승타원 송영봉 교무님께서 직접 지도를 해 주셨습니다. 네. 이 그 당시에 상산 종사님의 그 장남인 박재종 선배님께서 이제 개근을 하게 되셨는데, 예, 그분이 공군 중위로 공사 교관이셨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대각 개교절과 또 속전 성탄절에는 공사생들을 공사 버스에 태워가지고 서울교당에 와서 행사에 같이 참석했던 그런 기억이 새롭게 납니다. 예, 그렇게 서울교당에서도 청년회 활동을 하시고 군 입대 이후에도 뭐 꾸준히 이렇게 교당과 인연을 맺고 또 활동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1962년도 9월달에 공군에 입대하게 되었는데, 10월달에 원불교 교전이 나와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연하촌 선배인 박청수 교무님이 원불교 교전을 이제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나 참 반갑고 해서 틈틈이 그 교전을 이제 교전 공부를 하게 되었죠.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전에 서울교당과 이제 그 인연이 되진 것이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1961년도에 이제 대학교 시험 치기 위해서 서울에 이제 기차를 타고 이제 올라와서 서울역 광장에 이제 내리니까 앞에 광장에 두 교무님들이 서 계시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송영봉 교무님과 두 분의 교무님께서 와 계셨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드리고 어찌 오셨냐고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너희를 만나기 위해서 왔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 1년 전에 1월 1일 처음으로 총부에 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두 번째 뵙게 됐죠. 제가 서울에서 처음 만난 분이 이제 승타원 송영봉 교무님이 되셨습니다. 뒤에 바로 이제 대학교 시험을 치우고 바로 이제 서울교당에 가서 또 이제 인사를 드렸죠. 그 뒤에는 제가 이제 서울교당 교회에 참석을 이제 하게 되셨죠. 예, 그렇게 교회 활동을 하시다가 원불교 이제 청년회가 창립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청년회 활동을 하게 되세요. 예, 제가 1965년 군에서 제대한 뒤에는 이제 청년회로 이제 그 교회가 청년회로 이제 바뀌어져 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청년회 활동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청년회는 이제 별도로 이제 또 토요일 날 법회를 보고 또 교당의 여러 가지 그 활동들을 하게 되었는데, 고산 법사님이 1965년도부터 6년 동안 서울교당에서 주재하시면서 계셨는데, 그 이제 고산 종사님을 이제 가깝게 모시면서 청년 활동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서울에 서울교당 종로교당, 원남도교당, 세 개 교당 청년회를 교합해서 함께 서울지구 청년연합회를 만드는 데 그 선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또 서울교당 청년회장을 맡기도 하셨어요. 청년연합회, 연합법회를 보고 또 연합회 야유회, 또 군 유문 활동, 또 원불교 사상 강연에 이런 것들을 이제 활동을 이제 하게 되었죠. 청년회에서 또 성가대 활동도 왕성하게 하셨다고요? 예. 1968년도에 원불교 성가집이
126곡이 이제 완정이 돼서 총부에서 성가지 발간 봉고식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총부에서 저희 서울 청년연합회 성가대를 만들어서 성가 발표를 발표에 참석을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25명이 성가대를 조직을 해서 몇 곡을 이제 골라서 3개월간 연습을 하고 또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생들로 구성된 또 이제 이 성가대와 합해가지고 네. 아주 풍성한 그런 그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네, 순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성가는 어떤 곡인가요? 예, 제가 여러 가지로 좋아하는 성가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성가 40발창 득도의 노래를 가장 즐겨하고 있습니다. 네, 득도의 노래. 예. 어쩌면 입교 60주년과 더 어울리는 노래일 것 같은데요. 예, 이 자리에서 그렇습니다. 좀 한 소절 빌려주실까요? 예, 그래볼까요? 모든 길 괴로운 길 헤매이다가 즐거이 이 법문에 들었나이다. 이 몸이 보살되고 부처 되도록 나갈 뿐 물러서지 말게 하소서. 이 몸이 보살되고 부처 되도록 나갈 뿐 물러서지 말게 하소서. 언제 들어도 정말 가슴 벅찬 노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앙청년회 활동도 열심히 하시면서 순사님이 법포도 또 이때 받으셨어요. 저는 이제 교당 청년회 활동도 왕성을 했습니다만은 그 뒤에 이제 중앙청년회 활동도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중앙청년회에서는 이제 그 원불교 청년 회보 원불교 청년 회보를 네. 발간을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발전적으로 원불교 신문이 되셨습니다. 초창기에 이제 김종용 또 조정근 두 교무님께서 10여 년간 중앙청년 회장을 이제 하셨는데 뒤에 이것을 제가 청년 회장으로 바꾸는 일에도 이제 제가 앞장을 서게 됐습니다. 네. 중앙청년회 그 20주년 행사를 이제 거기적으로 이제 하게 되었을 때는 청년의 그 이념 또 이념 작업을 이제 같이 하고 또 청년 20주년 대회를 앞두고 전국 청년들 700여 명이 지리산 등반을 하게 됐는데 네. 여기에도 제가 참여를 했고 청년 20년 청년의 20년사를 만드는데도 그런 주도적인 참여를 하게 되셨습니다. 이 대회에서 대산 종목선님께서 그동안 청년회와 청원회 그 유공인들에게 버프를 내려주셨는데 저도 이때 버프를 받게 되셨습니다. 네. 아마 버프를 받은 사람 중에서는 제가 가장 그 막내가 되셨죠. 순산이라는 버프를 받으셨어요. 그때 받은 본명이 순박할 순자 순산의 버프를 받게 되셨죠. 네, 그렇군요.
버퍼도 받고 이제 청년회에서 이제 청운회까지 쭉 이어서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 청운회가 그 당시에 사회생활하는 우리 교도들의 어떤 모임을 좀 만들어야겠다 이런 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 청년의 그 초창 때 한 10여 년간 왕성하게 청년 활동을 했던 그런 그 청년 회원들이 결혼을 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하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교단과 멀어지는 그 생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 이 청년들이 더욱 그 교당에 나와서 교당의 주인이 되고 또 예, 교단의 주인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서 모임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직장 청년들을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3, 40대 직장 청년들을 규합하는 그런 네. 일을 자발적으로 나서서 하게 되셨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청운회가 결성이 됐군요. 예. 이렇게 서울 청운회 또 청운회 연합회가 창립되고 발전하는 과정에 또 큰 힘을 보태셨는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예, 그래서 그 이제 예. 30, 40대 그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1977년 4월에 예, 처음으로 서울 청운회를 이제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서울 청운회에서는 매월 예, 원례를 가졌고 네. 또 행동 윤리 강령을 만들어서 예, 실천을 다짐을 하고 또 청운 통신도 발간을 했습니다. 예, 당시에 이지옥 폭발 사고와 또 안양 수재민 이제 예, 예, 발생되게 되었는데 거기에도 네. 그 성금을 전달을 하게 됐습니다. 이 청운회는 신앙과 수행을 하면서 또 원불교의 그런 사회화에 우리가 이제 예, 앞장서는 그런 그 모임체를 만들자 네. 했죠. 그래서 네. 원불교의 이 로타리 클럽 또 라이온스 클럽 같은 그런 그 역할을 하자는 것이 이 뜻이었습니다. 네. 이제 예, 저희 서울 청운회가 생긴 뒤에 각 지역에도 이제 청운회가 여러 군데가 생겨서 이 그 5년 뒤인 1982년도에 10월에 청운회 연합회를 결성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청운회라는 이름 정하고 또 여러 가지 운영 방침들도 또 정하게 되는데 그런 방침을 정하는데도 지침을 정하는데도 또 순사님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셨어요. 예, 청운회가 이제 연합회가 되지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집단적인 그런 모임체가 돼서 그때부터는 더욱 이제 힘 있는 그런 그 청운회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청운회 연합회가를 만들면서. 예, 저희가 몇 가지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첫째는 청운회의 그런 그 행동 윤리 강령을 전에 가졌던 서울 청운회 네. 그 행동 윤리 강령을 이제 예, 그 보다 더 좀 바꿔진 그런 행동 윤리 강령을 이제 만들어게 되었고 또 이 청운 회가 또 청원 회기 예,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새롭게 예, 네. 만들게 되셨죠. 그러면서 이제 예, 청원의 또 이제 이념 작업도 이제 예, 새롭게 하고 하는데 예, 제가 또 청원회 서울 청원회를 또 만들고 하는데도 앞장을 섰고 네. 또 청원의 연합회를 결성하는데도 예, 앞장을 서게 되셔서 예, 초창기에. 청운회 사무총장과 부회장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작업에 예, 예, 주도적으로 동참을 하게 되셨죠. 예, 그렇군요. 어떤 일이든 참 처음 시작하고 개척을 하는 일은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인데 그래도 지금 생각하면 먼저 개척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뿌듯한 마음일 거란 생각이 들고요. 누구보다 청운회에 대한 애정이 남다를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청운회나 청운연합회 활동하면서 순사님 지금 뭐 여러 가지 추억들이 많겠지만 기억나는 일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이 청문회는 이제 이념 작업을 할 때 두 가지의 그 중심 축이 있었는데요. 인류 개진 운동과 인류 보본 운동입니다. 인류 개진 운동은 도덕 발양 운동과 새 삶의 활동이었고요. 인류 보본 운동은 사회 봉공과 보훈동산 운동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 운동은 대산 용사님의 세계 평화를 위한 4대 운동에서 네. 두 개를 저희가 취택을 한 것이죠. 네. 이제 그 두 개의 그 중심 축인 그런 그 운동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처음으로 저희가 했던 것이 도덕 발양 운동이었습니다. 청원의 연합회를 만들고 다음 해 1984년도에 10월에 서울에서 서울회관에서 제1회 도덕 발양 대회를 대산 종법사님을 모시고 교단의 여러 스님들과 또 전국의 청원의 500여 쌍의 그 회원 부부와 또 서울 교구의 교들 1,500명이 참석해서 서울 회관에서 성도에게 개최를 하게 되었죠. 네, 그렇군요. 또 금강산에 가서도 도덕 발양 대회를 하기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뒤에 이제 각 그 이 지역을 돌면서 총원의 도덕 발양 대회를 이제 10여 회를 걸쳐가지고 이제 하게 되었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그 대회가 네. 제1회 서울에서 가졌던 도덕 발양 운동이고 대회였고 또 이제 제주도에서도 또 이제 갖게 되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금강산에서도 이제 도덕 발양 대회를 갖게 되었는데 이게 금강산 운정각에서 800여 명의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그 대회를 하게 되었는데 아마 금강산에서 그렇게 큰 대회를 가졌던 것은 저희가 처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그때 중앙청문회 회장이 김덕권 회장이 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그 전에는 7가지의 행동윤리 강령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7가지의 그 평화 생산 내가 먼저라는 그런 윤리 강령을 김덕권 회장이 제의를 해서 그 뒤부터는 8가지 행동 윤리 강령이 되어졌죠. 네. 이제 그 윤리 강령이 이제 나오게 되진 것도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데요. 이제 그 처음에는 이제 그 윤리 강령이 이제 웃는 얼굴 내가 먼저, 그 감사 생활 내가 먼저, 또 봉공 생활 내가 먼저, 질서 생활 내가 먼저. 또 자력 양성 내가 먼저, 또 질서 생활 내가 먼저, 자연 사랑 내가 먼저 이렇게 7가지가 되었는데 네. 하나가 더 추가해서 8가지가 되었죠. 뭐든 내가 먼저 하라고 예. 강조를 하고 있네요. 그 내가 먼저라고 하는 게 네. 상당히 의미가 있었는데 네. 그 내가 먼저라는 그런 그 발의는 황의도 전주 총원회장이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그때 그 내가 먼저 청원회장회 그 행동윤리 강령을 이제 만들 때는 이 나와 또 그 김도용 씨 그리고 황희도 씨 조정재 씨 이 네 분이 합의해서 이제 만들게 되었고 또 청원회기는 조정재 씨의 그 제안으로 이제 하게 되었고 회관은 작사가 송경원 씨가 했고 작곡은 송관원 교무님이 이제 네. 하게 됐습니다. 제가 네. 출가가 아울러져서 청원회가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도덕 발양 대회 비롯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왕성하게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순사님의 이 활동 얘기는 뭐 끊임이 없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압구정교당의 순사 윤광준 교도와 말씀 나눴습니다. 순사님의 특별한 삶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